2주차 강의네요. 마블러스 디자이너와 콜로스의 이해. 콜로스 기본기 따지기 등이 있습니다. 마블러스 디자인의 이해. 콜로스 3D, 유카 캐드와 같은 패션 캐드를 위한 툴이 아니고 CGI를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디지털 캐릭터의 의상을 2D 패턴 기반으로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의상 제작이 편리하고 실시간 드래핑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대 파일을 임포트하여 간단한 의상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패턴 기반의 의상만 제작 가능합니다. 플러스의 이해. 디지털 캐릭터의 의상을 2D 패턴 기반으로 제작하거나 모델링 된 의상을 시뮬레이션하는 마야 플러그인입니다. 의상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활용하는 방법. 마블러스에서 의상을 제작, 콜로스에서 장면에 필요한 의상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콜로스에서 의상을 제작하고, 콜로스에서 장면에 필요한 의상 시뮬레이션 또 마무리합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와 콜로스 파이프라인. 첫 번째 스텝. 프리페어링 어셋. 콜로스를 모델링 방식이나 패널 방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충돌 처리에 사용될 더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리깅과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작된 의상은 FBX, RMB, OBJ로 익스포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콜로스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 샷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UV 레이아웃을 확인하시고, 캐시를 익스포트합니다. 캐시는 지오메트리 캐시, RMB 캐시, USD로 익스포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 렌더링입니다. 지오메트리 캐시로 받은 클로스 메시를 렌더링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워크플로우. 첫 번째, 캐릭터에 필요한 의상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패턴 캐드를 제작합니다. 세 번째, 플러스 패턴의 메쉬를 생성합니다. 네 번째, 클로스 패턴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캐릭터의 클로스를 입힙니다. 여섯 번째, 애니메이션을 조개합니다. 일곱 번째, 시뮬레이션 세팅 및 장면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플러스 드레이핑의 주의사항. 플러스의 장도를 바꾸면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물성을 맞춰야 하며, 컨스트레인트도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사실적인 주름을 원한다면 실제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옷을 어떻게 입고, 접고, 묶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도한 연산을 피하기 위해 높은 해상도, 높은 프레임 샘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상의 충돌 처리를 빠르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솔버에 모든 의상을 생성하고 셀프 컬리저는 켜줍니다.
회의상 제작을 위해 패턴의 이해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제작하는 의상과 유사한 패턴을 조사하여 분석합니다. 의상 시뮬레이션을 위해 모델링 분석이 필요합니다. 캐릭터가 입고 있는 다양한 의상에 대한 재질 분석과 시뮬레이션 계획이 필요합니다. 콜러스 베이직 튜토리얼. 콜러스를 위한 마야 환경 설정. 인풋 클로스 메쉬 그룹 만들기. 시뮬레이션을 할 메쉬를 선택하고 그룹을 만든 다음 이름을 인풋 클로스 메쉬 GRP로 바꿉니다. 그리고 UV가 수직 수평에 맞게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클로스 의상 만들기. 스파이더맨 클로스 메쉬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클로스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사용할 의상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더맨 케이프 메쉬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클로스를 적용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QL 솔버 노드, QL 클로스 노드, QL 클로스 아웃 메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QL 클로스 노드, QL 클로스 아웃 메쉬의 이름을 인풋 클로스 메쉬와 동일하게 바꿉니다. 슬라이더 만들기 매우 중요합니다. 클로스 메쉬와 충돌한 물체를 차례로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클라이더를 정의합니다. 충돌한 물체가 많으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적용합니다. 하나의 솔버에 연결된 여러 개의 클로스 메쉬가 있더라도 각각의 충돌체와는 한 번의 충돌처리만 세팅하면 솔버에 연결된 모든 클로스 메쉬에 동일하게 충돌처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로스 메쉬와 1대1로 충돌 처리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솔버에 연결된 클로스 메쉬끼리의 충돌은 솔버를 선택하고 컬리진 어트리뷰트에서 셀프 컬리진을 켜주면 됩니다. 퓨엘 클라이더 옵셋 메쉬를 보이게 해서 의상을 뚫는지 확인하고 만약 의상을 뚫는다면 옵셋 값을 적절하게 낮춰줍니다. 망토 붙이기. 망토의 어깨 부분 버텍스와 스파이더맨 클로스 메쉬를 선택하고 크레이트 어태치 스프링으로 망토를 스킨 의상에 붙입니다. 컨스트레인트 만들기. 스파이더맨 클로스 메쉬의 손목, 발목의 버텍스와 캐릭터 바디를 차례로 선택하고 클로스, 컨스트레인트, 어태치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합니다.
아웃라이너 그룹 정리 및 의상의 물선 세팅하기. 아웃라이너에서 플러스 GRP를 만들고 플러스에 의해 만들어진 노드들을 그룹 지어 아래 그림처럼 정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상 물선 값을 아래 그림처럼 세팅합니다. 솔버 세팅하기. 솔버를 선택하고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세팅을 합니다. 초기 값에 뚫린 의상 수정하기. 만약 최초 의상 세팅 도중에 캐릭터의 바디가 의상을 뚫고 있다면 해당 의상의 인프 클로스 메쉬를 보이게 해서 모델링을 수정합니다. 그런 다음 솔버를 선택하고 클리어 캐시를 적용하면 수정된 의상이 시뮬레이션에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꼭 의상 메쉬를 수정할 때는 인프 클로스 메쉬를 수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모델링 팀의 협조를 구해 다시 모델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키니 의상 만들기.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의상과 주름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키니의 의상을 위해 해당 의상의 머티리얼 프로퍼티에서 러버 값을 0.8로 세팅하여 전체적으로 의상이 캐릭터 몸에 딱 달라붙게 합니다. 마야 필드 적용하기. 마야 필드를 적용할 망토의 버텍스와 에어 필드를 차례로 선택하고 플러스 커넥터 오브젝트 필드 에즈 벨로시티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을 정리합니다. 마야 필드 세팅하기. 마야 필드를 선택하고 기본적인 세팅을 합니다. 새로운 마야 필드 그룹을 만든 다음 엘비스의 페어런트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합니다.
충돌처리 문제 해결하기. 충돌처리 문제가 있는 프레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해당 컬리전 옵셋 메시의 컬리전 맵을 활용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당 컬리전 옵셋 메시를 선택하고 보이게 한 다음 페인트 어트리뷰트, 콜라이드 어트리뷰트, 컬리전 맵을 적용합니다. 문제가 있는 손가락 부분이 외상과 충돌되지 않게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트렁케이트 캐시 활용하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전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솔버를 선택한 다음 트렁케이트 캐시를 적용하여 현재 프레임까지 계산된 캐시만 남기고 이후에 만들어진 캐시를 삭제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뮬레이션 캐시 출력하기.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으면 더 이상 메시를 선택하고 관련병으로 출력을 합니다. 옵션에서 UV Light, White UV Set, World Space, White Visibility를 체크하고 익스포트합니다. 콜러스 시뮬레이션 이그젬플 2 임포팅 클로스 메시. 마야에서 티퍼즈가 포함된 캐릭터 애니메이션 파일을 열고 마블러스에서 저장한 의상 파일을 불러옵니다. 콜러스 클로스 메시 만들기. 아웃라인을 정리하고 바지를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클로스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용 클로스 메시를 만듭니다.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여 의상을 캐릭터에 고정하기. 바지의 허리 부분 버텍스와 캐릭터 몸통을 선택하고 어태치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여 바지의 허리 부분을 캐릭터의 허리에 고정시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발목, 목, 팔목 부분의 버텍스도 캐릭터에 고정시킵니다. 충돌체 만들기. 임의의 의상과 캐릭터 바디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컬라이드를 적용합니다. 컬라이드 옵셋 메시를 보이게 한 다음
의상을 뚫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뚫는다면 업셋 값을 도장합니다. 솔버 세팅하기. 아웃라인을 정리하고 QL 솔버를 선택해서 프레임 샘플 4, 랭스 스케일 1.4, CG 에큐러시 7, 셀프 컬리전을 켜줍니다. 클로스 머티리얼 프로퍼티 세팅하기. 아웃라이너에서 QL 클로스 노드를 선택하고 채널 박스에서 스트레치 85, 쉬어, 밴드 0.04로 설정합니다. QL 컨버터 세팅하기. 패널 방식 시뮬레이션 세팅. 아웃라이너에서 QL 클로스 노드를 선택하고 채널 박스에서 프리저블 윙크 오프, 애니스트로픽 프롬 UV 온, 언바이아스드 트라이앵귤레이션 온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콜로스 혹은 마블러스에서 패턴 캐드 방식으로 만든 의상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상 색상 적용하기. 크로스 메쉬를 선택하여 최로운 쉐이더를 적용하고 바지는 노란색, 셔츠는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 컨스트레인트 클라이드 그룹을 숨깁니다. 시뮬레이션 하기.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충돌 문제 해결하기. 주먹에 의해 발생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라이더 옵셋 메쉬를 보이게 한 다음 컬리즌 맵을 적용합니다. 주먹의 검은색의 컬리전 맵을 적용하여 의상과 충돌이 되지 않게 합니다. 주먹이 뚫기 이전 프레임으로 이동 후 트렁케이트 캐시로 만들어진 캐시를 잘라내고 다시 시뮬레이션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팔이 심하게 머리를 뚫고 있어 발생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문제의 이전 프레임에서 팔 부분의 버텍스를 선택하여 디렉트의 몸통에 어태치 컨스트레인트로 고정합니다.
만들어진 어태치 컨스트레인트에 스티프니스 값에 애니메이션 키를 추가하여 문제의 구간에서 팔을 따라갈 수 있게 수정합니다. 세팅된 버텍스 영역 수정하기. 팔을 고정시킨 어태치 컨스트레인트의 영역을 수정하기 위해 해당 어태치 컨스트레인트를 선택하고 갭 버텍스를 적용합니다. 영역을 수정한 다음 해당 어태치 컨스트레인트를 선택하고 셋 버텍스를 적용하여 수정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수정 이전 프레임에서 캐시를 자르고 다시 시뮬레이션하여 마무리합니다.